8월 중순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1주년입니다. 마침 휴가철이기도 해서 1주년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어제 팀장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장님은 워커홀릭입니다. 지난 4년간 여름 휴가를 가서 단 한 번도 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소만 호텔, 해외의 어떤 카페일 뿐 저는 단 하루도 노트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빚이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고 집안에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동기 몇 명이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인데 다녀오면 몇 개월은 지금보다 더 빠듯하게 살아야겠죠? 근데 휴가에서 요즘 혹시 회사에서 막 연락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죠? 요즘 휴가 때 뭐 카톡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시대인데 업무 이후에 이제는 내가 하지. 나가서 별일 없냐? 아, 왜 그러세요? why not? 아 근데 사실 근데 좀 물어보게 돼요. 궁금해. 왜냐면 내가 내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네. 이렇게 아, 업무 인신계를 해놓고 상황이니까. 내가 저는 네, 이제 못 믿는 게 아니라 네. 못 믿는 게 아니라 혹시나 하는 거. 불편한 일이 생겼는데 연락을 못 할까봐. 아 그러니까 반대로 나가서 아 저도요. 지금 반대로 생각. 과장님이니까 네. 이제 나가 사람한테 네. 물어본다고. 혹시 별일 없냐? 급하면 전화해라. 터져 놨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가죠. 책임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저 신혼 갔을 때도 그 회사에서 연락 왔을 때 그냥 어디 갔을 때요? 신혼 여행 갔을 예. 때도 고객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되게 눈치 없는 담당자신 거예요. 제가 신행을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 막 몇 시간씩 연락을 와. 하시길래 후배가 그냥 자기한테 넘기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하는 그 담당자 성향이 어떤지를 아니까 기분이 어떠셨어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한 네 번째 되니까 약간 이 사람 눈치 없는 건가? 내가 신혼여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연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생각이 해. 좀 들었고 그래서 제가 위에다 클레임을 했죠. 연락하지 말아. 부모님은 뭐 막상 이렇게 연락 왔을 네. 때 좀 불쾌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난 그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뭐냐면은 이제 가족들이랑 이렇게 같이 해외에 있어. 네. 근데 막 전화 오는 거야. 그러면 딱 고개 탁 틀고 옆에 가서 얘기해. 무슨 일이야? 간지나잖아. 극혐이네요. 예. 그렇게 병신 같아? 야, 난 멋있던데? 스스로 얼마나 이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 알고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안 와있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 또 있고. 그렇게 또라이는 아니고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네. 그런 거에서 즐거움을 찾아본 적도 있어요. 저는 제가 사실 막, 들어오면서 또 지금 큰일 났네 이러면서 약간 그렇죠. 막 욕도 좀 하고 네. 막 이런 거 하면서 막 이렇게 전화 끊고 나서 괜히 허세 부리는 거지. 멋있더라고 스스로가. 아내분들은 저러고 보면 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히 여쭤봤어요? 제가 이 질문에 의도가 이게 아니었는데 예. 이렇게 생각만 해도 설레는 우리가 휴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휴가를 앞두고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은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들의 걱정과 고민이 무엇일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규리 과장님께서 첫 번째 고민 사연 읽어주시죠. 3년차 직장인 남자입니다. 1년 전 지침과 분노의 연속이었던 저의 삶에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생긴 겁니다. 8월 중순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가 1주년입니다. 마침 휴가철이기도 해서 1주년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요. 어제 팀장님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프로젝트 기간은 8주, 스케줄이 빡빡한 상황이라 모든 팀원들이 여름 휴가를 포기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저만 간다고 할 수도 없는. 여친은 지금도 여행 때 갈 맛집을 보내며 여행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휴가를 다녀와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면 팀장님이 절 가만두지 않겠죠? 여자친구는 대학생이라 아직 직장생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런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말해야 덜 실망할까요? 네,
결국 결론은 김수신가요? 아니 어떻게 말해야 덜 실망할까요네요? 아, 일단 덜 실망한다는 것 자체가 없죠. 아 그런가요? 그냥 안 간다 그러면 실망하지 뭘. 못 간다는 거를 이제 염두를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바보는 아니었어요. 네. 발상 자체가 너무 아, 발상 자체가 웃긴 거예요 지금? 네, 너무 어떤 발상? 네. 휴가 다녀와서 열심히 일할게요. 이 발상 자체가. 잠깐만 게임하고 열심히 공부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너무 어이없으면서 네. 기가 찬다. 아 만약에 이렇게 신입사원이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휴가를 다녀와서 네. 짐을 싸라고 할 것 같아요. 아 짐을 싸라고? 그냥 지금 짐 싼 거 그대로 나가라 약간 이런 퇴직을 종용한다? 와. 야 그만 돌아. 짐도 같이 싸서 그래요? 아, 근데 쭉 쉬라고. 쭉 쉬라고 영원히 쉬라고 집에서 평생 쉬라고. 아, 예. 이런 경우가 혹시 뭐 많은 키나 하나요? 이렇게 프로젝트성 업무가 네. 있을 때는 사실은 안 가죠. 못 가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자기 업무에서 제일 중요한 상황인데. 근데 여자친구가 막 지금 열심히 막 맛집을 찾아보고 있는데. 뭐 어떻게 여자친구와 1주년 기념 여행. 다음에 가면 되지. 1주년 기념 여행인데요. 지금 보기만 해도 정말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인데요. 어떡하죠? 결혼할 거야? 그건 잘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겠네.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예, 빨리 헤어졌으면 좋겠는데. 어찌 됐든.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두 분은. 근데 사실 네. 여자친구가 대학생이라서 직장생활 잘 모르면 알려줘야죠. 알려줘야죠. 직장생활은 이런 거야. 너 내가 백수로 있는 게 좋아? 아니면 그래도 회사를 다니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널 위해서 안 간다고 했더니, 아, 가야 된다고 했더니 팀장님이 그대로 짐 싸서 평생 쉬래. 뭐 이렇게 얘기를 그것도 괜찮아요. 조금 덜 실망할 수 있는 멘트는 그건 것 같아요. 덜 실망할 수 있는 멘트? 그래요? 남자친구가 잘린다는데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깜짝 놀라죠 여자친구가. 그게 아니더라도 이 상황에 프로젝트 안 하고 휴가를 가면 네. 이 사람은 뭐 거의 성과나 승진은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아요. 요즘 말로 매장각. 이런 경우 없나요? 오빠는 회사야 나야? 이런 경우 없나요? 왜 그러세요?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건가요? 회사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나름 회사가 중요하지. 아 그래요? 그럼 헤어져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빠이빠이. 아. 빠이. 아니 근데 되게 힘들게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회사? 그쵸. 아 그렇겠죠. 취준생의 고통을 예. 여자친구도 곧 겪을 텐데. 만약에 그러면 진짜 때려야지 뭐. 때린다고? 회사야 나야. 그러니까 꿀밤을 때려야 된다. 아, 으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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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없어 그냥. 그런 건 안 돼. 네. 이래야지 뭐.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아이야. 이렇게. 두 분이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서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랑 약속을 잡았어요.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팀장님께 가서 저 휴가를 다녀와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그런 남자친구가 있다. 어떠세요 기분이? 예전에 한번 그런 남자친구가 만나본 적 있는데. 아 그럼 말씀하셔도 이런... 되는 거예요? 지금 신혼이신데? 뭐 그 사람도 여자친구가 있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찐따가 아닌 사람 다 하고 있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없는 사람을 지금 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저는 직장생활 잘 모를 때 이제 대학교 한창 때니까 네 남자친구는 회사 생활을 안 한다니? 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되게 순간 딱 머리 꽂히면서 아, 이 사람 되게 책임감이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반대로 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그랬어요. 약간 책임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네. 그렇지 당연히 네. 그 이 사람이라는 걸 믿고 네. 같이 비전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는가 기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의식 수준이 있는 사람인 경우라면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네, 뭐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어차피 이런 상황 나한테도 닥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약속을 했는데 내가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서로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의견이 다 일치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1주년 된 여자친구를 열심히 뭐 만나고 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잘리지 않고 싶으시면 네,
친절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이상원 프로님. 네. 네, 준비해 주시죠. 5년 차 남자 직장인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여름휴가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휴가는 정말 잘 보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부장님은 워커홀릭입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기본입니다. 여름 휴가도 언제나 반납하시고 일하시죠. 지난 4년간 여름 휴가를 가서 단 한 번도 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장소만 호텔, 해외 어떤 카페일 뿐 저는 단 하루도 노트북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엔 스노클링 한다고 바다에 있어 폰을 못 봤는데 부대중 통화 17통, 톡 34통이 와 있더라고요. 모두 부장님의 연락이었습니다. 그날 스노클링 하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노트북을 두들겼죠. 이번 휴가는 정말 휴가답게 보내고 싶습니다. 부장님의 연락과 업무를 피해 휴가를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긴일 생각 안 하고 폰을 끄는 게 정답일까요? 답이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앞에서 계속 했던 얘기들 중에 이 얘기에 대한 대답이 나왔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상사분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이 상사분, 이런 분들이 많은가요? 주변에? 이분을 진단해 본다면 단순하게 이제 워커홀릭이라는 건 되게 미화시켜서 표현한 방법인 것 같고요. 일 중독을 넘어서서 주변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강요하네. 위험성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고위험군. 고위험군에서 예, 보여지고 있고요. 예, 예. 이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진단과 어떤 그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지, 본인은 네. 이 사연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이런 과감한 선긋기의 행동 정도를 스스로 실천을 해 보심이 더 낫지 않겠느냐. 과감한 선긋기. 그렇죠. 어떻게 과감한 선긋기를 할까요? 뒷일 생각 안 하고 폰을 끄는 게 답입니다. 네. 그게 정답입니까? 네. 굉장히 빨리 나왔네요. 근데 아,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없죠. 그 사람의 지시 자체가 사실 불합리한 거고요. 네, 휴가를 가 있는 사람한테 업무 시간 이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관계된 일을 지속적으로 17통, 34통 뭐 이런 거 부당하고 안 좋은 어떤 조직 문화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분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화 17통을 할 정도로 뭐 휴가 가서도 정말 전화를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꺼져 핸드폰을 꺼놨으면은 뭔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안 받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예, 그리고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더욱 분노하겠죠. 그러면 이제 후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한 번은 싸워야죠, 뭐. 이거는 그런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분은 이 사람, 이 사연의 주인공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겠죠. 아니, 근데 그 조직은 부장님하고 그 이 사연을 보내신 분하고 네네. 둘만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쵸. 뭐, 그건 너무 인신계 잘 안 하고 휴가 가신 건 아닐까. 오히려 그럴 수도. 혹시 본인도 스스로 내 업무를 나만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 저 살짝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뭐 내가 휴가 가고 있는 예. 동안에 내 업무를 대신해서 이제 뭐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맡아서 해달라는 게 아니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부장님이 그렇게 연락하실 동안에 그 사람이 이건 저랑 얘기하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으면 그런 절차가 혹시 제대로 돼 있는지도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반성을 해볼 필요도 있다. 네. 과연 내가 완벽하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네. 네. 어느 정도 팔로우업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두고 왔는지. 그러네요. 이분이 그 이 부장님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특별히 이분한테만 이렇게 하는 건지를 제가 그렇게 모르니까. 판단을 아까처럼 했었던 근거는 네. 그런 거예요. 이 17통에 34통이 와 있는 거는 대단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가요? 대단히 집요한 사람. 대단히 큰 실수를 했던 건 아닐까요? 이 사람이 휴가를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 정도 하는 거는 진짜 엄청난 큰일이 벌어졌거나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4년 동안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계속 그렇게 한다는 얘기잖아. 그랬대. 그러면은 진짜 심각한 큰일이 4년에 꼭 그 순간에만 발생했겠냐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주말도 뭐 밤 12시고 상관없는 거야. 이 사람은 장애야, 장애. 그렇죠. 저 반대 상황 얘기가 하나 떠올랐는데 어떤 분은 네네. 이제 휴가에 가 있는데 자기 밑에 부하 직원이 계속 업무 보고를
계속 하더래요. 카톡으로. 카톡으로 하고 전화하고 해서 나 휴가 중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이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앙심을 품고 계셨네요, 그분이. 평소에 내가 복수를 한번 하리라. 이번에 꼭 이 사연 보내신 분 아닐까요, 혹시?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는 그 잘못된 과잉 충성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하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진짜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보신 적 뭐 많이 주변에 있죠? 많이 있나요? 굳이 그렇게 연락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나 잘했지. 뭐 이런 뉘앙스로 하시는데 사실 그걸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싫어 얘기하기 싫고 자기도 휴가가 있는데 그럼요. 쉬고 싶지. 근데 계속 밑에가 전화하고 막 해가지고 보고하는 거야.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렇죠. 책임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제 프로님께서는 이 부장님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혹시 본인에게도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내주셨는데 4년이면 부장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네. 지속적으로 그때만 약간 벌어지는 약간 스토커 같다는 느낌 들었거든요. 스토커? 네. 그래서 혹시 개인적인 감정이 섞여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은 너무 위험해서 대답하지 않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감정이 아니라 앙심을 품고 있거나 난 네가 싫어라고. 널 괴롭히고 싶어.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워커홀릭이라면 그런 생각도 잘 안 드는 사람이 많아서 그것보다는 약간 정말 그냥 그때 떠올라서 그러니까. 떠오른 대로 막 이렇게 저지르신 것 같은데 연락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면 차라리 처음에 휴가 가기 전에 부장님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하나를 정리를 해서 보내버리고 약간 엽기적인 그녀 같은 건가요? 다 정리를 해서 보내버리고 그냥 정말 셧다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지 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현지 유심 안 쓰신 거예요? 현지 유심을 써라. 네, 일단 전화부터 차단시켜야 되니까 선을 그으라니까 진짜 그러면 전화가 바로 연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본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저질러 보고 다음 뒷감당하는 게 낫지. 뭘 개정도 나서 계속 스트레스 받으나 한 번 일치고 난 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나 똑같은데. 카카오 계정도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진짜 뭐 많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예를 들면 진짜 근데 휴가 갈 때 까먹고 핸드폰을 어디에 놓고 갔거나 잃어버렸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상황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하겠죠. 그리고 제가 볼 땐 평소에도 길을 좀 잘못 들여놓으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팀장님의. 그러니까 좀 싫다는 얘기를 해보고 아니라고. 팀장님이 연락을 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오면 중간에서 한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 하루에 딱 한 번 정도만 대답을 해준다던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체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자꾸 빡세게 해야죠. 내 의견을 자꾸 필요를 해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맞서 싸워라. 그렇죠. 실수는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의견이 이렇다는 걸 얘기해야죠. 그렇죠. 전 휴가 갔을 때는 연락은 좀 하루에 한 통 정도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세 분의 의견이 이제 이분 사연 보내주신 분이 좀 부장님하고 소통이 부족하고 뭔가 욕을 해라 확실하게 그런 쪽으로 모이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 다섯 번째 여름 휴가는 좀 편안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하네요. 혹시 후속 얘기가 있을 수 있다면 혹시 보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했겠지 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제 사연입니다. 마지막 사연은 김효진 책임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이제 갓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두 달 전 동기들 단톡이 난리가 났습니다. 언제 휴가를 가는지, 어디를 가는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은지 온통 휴가 이야기였더라고요. 저도 분위기 휩쓸려 여행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값에 호텔값, 먹고 노는 것까지 더하니 싼 곳이라도 몇십만 원이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빚이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있고 집안에도 빚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약값에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제가 내야 합니다. 연봉이 꽤 높은 기업에 들어왔지만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인데 휴가라니 제 꿈이 너무 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친한 동기 몇 명이 함께 베트남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가야 한다 졸라 되는데 저는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서 다른 일정이 있다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 포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정말 가고 싶어요. 안 그래도 빠듯한 생활인데 다녀오면 몇 개월은 지금보다 더 빠듯하게 살아야겠죠? 그럼에도 가고 싶으니까 가는 게 나을까요? 혹시 못 간다면 동기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가장 잘 통할까요? 아, 사연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그러게요. 마음이 아픈 그런 사연이었는데요.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고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가면 되는데. 휴가를요? 네네. 아니 돈이 없다니까요. 아, 안 간다고 말하면 되지. 네. 저는 그냥 말하고 안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사실... 합자금이 빚이 있고 우리 집에 빚이 있다. 어머니께서 아프시다. 이게 저는 이거를 약간 뭔가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 같은데 자존심이지. 그러니까요. 근데 자존심이. 저는 그거를 오히려 그렇게 숨기는 게 그렇다고 해서 뭐 나아지는 거는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말하고 그랬을 때 뭐 서로의 이렇게 아픔을 좀 공유하고 그럴 수도 그러면서 이제 치유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액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일단 보고요. 뭐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자체에서 그러니까요. 벗어날 수 있으면 상관없겠지. 근데 그런 상황이 절대 아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제가 친한 친구들 사이에 단톡방 뭐 가족 관계이건 아니면은 이제 이 사람의 또 이 집안의 재정 상태를 거의 어느 정도 아는 뭐 이런 상황이 아니면 쉽게 돈이 들어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뭘 하자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건 맞죠. 네. 그게 좀 예의이기도 해요. 어떤 상대방이 잘 모르는 상태라면 정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일 수 있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자랑질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고 내가 갖지 못한 어떤 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을 그쵸. 유발할 수 있는 차이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충분하게 서로의 상황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는 상황에서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미숙하거나 철없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런 애초에 그 같은 회사 동기다 보니까 이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되게 막연하고 철없는 생각인 거예요. 그 X에서. 속사정이라는 거는 직접 이 사람의 어떤 말을 통해서 전해 듣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쵸.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더 말을 해줘야 이 친구들이 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게 당연히 말씀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게 맞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는 그래도 적나라하게 얘기하진 않더라도 조금 얘기를 해보고 뭐 베트남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베트남이 생각보다 그렇게 막 비싸지 않게 다녀올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또 무슨 패키지니 뭐니 이런 거 하면 더. 그러니까 만약에 뭐 특급 호텔을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친한 동기한테 예산을 뭐 조금 줄여서 갈 수 있는 방법을 뭐 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해본다던가 그러면 이제 동기들도 눈치가 있으면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저는 그리고 의외로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이분뿐만은 아니라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까지 뭐 극단적으로 뭐 이렇진 않더라도 사람마다 사정이 사람마다 다 뭐 다 있잖아요, 사실. 학자금 대출 받는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에 꽤 많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아요. 네, 많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뭐 대기업에 다 온다 그래서 다 좋은 집안에서만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내가 이번에는 좀 예산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여행 부분에서 조금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냥 가볍게 얘기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꼭 뭐 자기의 사정을 뭐 전부 다 막 오픈해서 그러면 서로 부담일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러면 이제 동기 중에서 야 그럼 내가 이번에는 요거는 너 해줄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동기들도 그럼요. 있을 수 있고요 충분히 친한 동기들이라면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도 가끔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막 너무 눈치 보면서 아, 못 간다고 할까 이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환경이 안 된다고 해서 정말 가고 싶은 상황에서 무조건 포기하는 게 또 답이 아니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본인한테도 되게 지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한번 가고 싶을 땐 질러보고 아니면
다음번에는 하지 말아야겠다 또 생각도 하고 이러면서 뭐 해결을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제가 그 옛날 회사 다닐 때 만났던 신입사원 후배가 그 친구는 뭐 이런 뭐 형편이 어렵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본인 네. 재무 계획을 너무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월급에 얼마는 적금, 얼마는 뭐, 얼마는 어디, 뭐 얼마는 보험, 뭐 이렇게 해갖고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여윳돈으로 가지고 있는 돈 자체가 우선 되게 적은 친구였는데 네.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하고 싶을 때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카드를 긁어서 한 번에 하고 할부로 갚잖아요. 할부로 모아놓고 그 물건을 산대요. 그러니까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뭔가를 사고 싶으면 10만 원씩 할부로 10개월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사는 거예요. 뭐 적금 같은 거네. 네, 예.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이 친구도 그렇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가진 예산에 그러니까 여윳돈이 적기 때문에 나는 그 돈을 모아서 그 여행을 가야 될 것 같다. 네네. 그러니 이번에는 나는 못 갈 것 같으니 다음번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고 정말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모아서 자기가 조금 이 돈을 쓸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마음 편하게 여행을 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재정적인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더 민감해. 네, 저희가 뭐 특별히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저희가 가늠이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뭐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이 자기 얘기를 한다고 해서 뭐 자존심이 상할 일도 아니고 뭐 더 슬퍼지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스스로 그게 자존심 상하게 대단히 타격받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긴 하죠.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뭐 기쁨은 또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또 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얘기를 굉장히 믿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참 첫 번째 휴가인데 신입사원 되고 첫 번째 휴가인데 꼭 어떻게든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긴 드네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꼭 저희가 휴가라는 주제를 잡았기 때문에 휴가를 어떻게든 누리실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네, 휴가에 대해서 뭐 고민 상담까지 다 해드렸고 뭐 많은 얘기들을 해드렸습니다. 생각만 해도 정말 설레는 여름 휴가 다들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꼭 이 올해에도 즐거운 여름 휴가 추억을 많이들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열심히 일한 만큼 또 해주셨던 대로 한번 쉬어가야 또 열심히 긁고 와야 이제 또, 예, 또 탄력을 받아서 다시 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철없는 행동도 많이 해보고, 뭐, 마통도 뚫어보고, 뭐, 예. 네, 그렇게 더운 여름에 이제 시원한 휴식 같은 휴가를 다들 즐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